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바나나 주식 떡락한 예쁜 오빠 안녕. 300만원이 없어졌어. 300만원이 없어졌어. 나 300만원 잃었다고 놀리는 거야 지금? 저 추락한 게 내 300만원이라고 지금 놀리는 거야? 아니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도토리 말만 듣고 있을 뿐이야. 100만원 딴 거라서 밖에 320만원이야.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나 300만원 잃었다고 놀리는 거야 지금? 저 추락한 게 내 300만원이라고 지금 놀리는 거야? 그때 함께 날 수 있기를. 아시아나 항공. 네요? 선생님 저 방송 중인데요. 그 주식 얘기를 하다가 슬픔에 사무쳐서 전화를 했습니다. 주식이요?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그쪽 마이너스 33%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고 지금 110만원 땄다가 400만원 잃었으니까 32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 어쩌겠어요. 내일 조금 더 이르세요. 아시아나 지금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여보세요? 선생님? 예? 저 큰 돈이 없어졌어요. 아...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아시아나 저기 날 수 있어요? 이거 왜 항공이 항공값을 못합니까? 아시아나가 돈 내죠 뭐. 어쩔 수 어쩌겠어요. 없어요. 좀 더 이르세요. 좀 더 이르세요. 아니지 떡상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냥 갖고 있어요. 회복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줘야 아시아나도 먹고 살죠. 저 제가 굶게 생겼어요. 제가 밥은 사드릴게요. 뭐? 김 먹으라고요. 여보세요? 제가 궁금히 생각을 해봤는데 예예 예. 김밥 날은 조금 너무한 것 같고 돈가스 정식 정도 어떠세요? 돈가스 정식? 아시아나로 하루 만에 100만원 벌었을 때가 있었어. 나는 아시아나 항공기 안에서 세계 일주일 동안 있었어. 추락할 줄은 몰랐어. 오늘은 미안해서 돈에 잠시 어렵게 좀만이 미안하네. 미안한데 돈에를 왜 십니까? 여보세요? 아 네, 그러면 돈가스 정식 좀 그러면은 한박스 스테이크는 좀 어려울까요? 한박스 스테이크? 오늘은 돈에 많이 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네. 좀 사리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밑 빠진 독이에요.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 나는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 설렜어. 와시아나 항공이라고 부를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래, 네 이름은 이제 와시아나다. 개새끼야! 와시아나 개뿔 와르를 준 누가 알았겠어. 얼굴이 너무 죽상이라서 돈에라도 해줘야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돈 감사합니다. 다이아코 따내고 오늘 장학금 받은 기념 선물 감사합니다. 화이팅. 천원 감사합니다. 그때 함께 날 수 있기를.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는 떨어졌지만 와시와나는 조금씩 오르고 있었네요.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주식이란 무엇이냐? 아니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어? 아까 자프쿤 이 얘기를 계속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썸네일에 내 400만원 잃은 거 써놓을 거야. 이 주식이란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니 18 아시아나가 나락으로. 와 씨발 4행시 개쩌는데? 주식 공급값으로
300만원이 싸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3만원으로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3만원으로도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의 심리가 욕심이 욕심을 불러요 이 주식이라 내가 어떻게 처마 부대찌개를 시켜 먹자 왠지 알아? 부대찌개는 하나 시키면은 3끼 동안 먹을 수 있어 이젠 굳지고 먹어 굳지만 먹어야겠어 종토방이 있게 컨텐츠 하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껴보자 종토방이 뭐야? 이게 종토방이야? 지옥이라고? 무슨 소리야 여기보다 지옥이 있단 말이야? 병합이랑 무상강제랑 구분 못하는 분들 역시 아시아나 주주다운 분들이군요 내가 밥을 먹어도 될까? 나 같은 애가 밥을 먹어도 되는 걸까? 무상감자가 그렇게 안 좋은 거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니? 자 오늘은 든든한 영양 간식 감자탕과 뼈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 이 감자탕이 감자탕이 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주식이 망해서 이사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새 집을 레고로 만들기로 했어요 나름 2층 집이고요 여기서 한번 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투는 없어 뭐지? 불량품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거 와장의 주식과 함께 사라졌어 네 감사합니다 옥스포드입니다 네 그 옥스포드에서 짱구 레고 집을 구입했는데요 부품이 누락된 게 아니고 봉투가 하나 누락이 됐습니다 레고란 게 야 주식만큼 무서워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이래서 짱구 집 만들기 대성공! 유튜브 엔딩감은 무당탕 해야겠죠? 자, 하나, 둘, 셋. 으아, 씨발, 야, 그럴 리가 있네. 다 꺼져, 이제. 나네요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나가 好きで好き好きでどれだけ強いよさ